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티비 최필입니다. 그동안은 하단 장쿠션에서 상단 장쿠션으로 진행하는 2분의 1 시스템을 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하단 단쿠션에서 상단 단쿠션으로 진행하는 2분의 1 시스템입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구가 출발하는 하단 단쿠션의 숫자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를 오른쪽에서 출발시켜서 왼쪽 단쿠션 코너 포인트로 진행시킨다고 했을 때 출발하는 오른쪽 단쿠션 코너 포인트부터 1, 2, 3, 4입니다. 그리고 원쿠션 지점이 되는 상단 단쿠션 각 포인트들의 숫자는 하단 단쿠션 1포인트의 2분의 1 지점인 이 가운데 포인트부터 1, 2, 3, 4입니다. 그래서 하단 단쿠션 1포인트에서 반대편 단쿠션 코너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이 밑변의 2분의 1 지점인 상단 단쿠션 1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진행시키게 되면 쿠션을 거쳐서 반대편 단쿠션 코너 포인트로 수구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구 출발 2포인트 역시 밑변의 2분의 1 지점인 반대편 2포인트를 향해 수구를 진행시키게 되면 왼쪽 단쿠션 포인트를 향해 수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공의 크기 때문에 단쿠션 코너 포인트를 향해 수구가 진행하게 되더라도 장쿠션이 먼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수구가 코너를 돌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보신 게 무회전 기본 라인이고요. 이제부터 중단 회전 1팁, 2팁, 3팁을 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5&1/2 시스템으로 득점하셔도 되지만 단쿠션 2분의 1 시스템을 이용해서 득점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중단 이 팁의 장점이죠. 자, 2번 라인 지금은 중단 1팁. 3번 라인인데 지금은 당점이 어디죠? 중단 3팁. 스쿼드 현상을 고려해 주시고요. 4번 라인입니다. 지금은 4번 라인에서 약간의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배치에서 1, 2저그의 위치상 수구의 당점은 중단 1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시스템의 이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2분의 1 시스템이죠. 즉 비율이 2대 1이라는 겁니다. 수구 근처를 지나가는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지금은 3번 라인 정도가 되겠죠. 이 3번 라인에서 수구의 중심까지 하단 단쿠션의 비율 2, 상단 단쿠션의 비율 1, 2대 1의 비율로 비율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율 이동. 그럼 대략 저기쯤 되겠죠? 저곳을 향해 중단 회전 1팁의 당점으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제가 1, 2적구의 위치를 잘못 놨죠? 어쨌든 중단 회전 1팁의 3쿠션 지점을 향해 수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지금 1, 2적구 위치상 수구의 당점은 중단 회전 2팁인데요. 수구 근처로 4번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4번 라인에서 수구의 중심까지 2대 1의 비율로 비율 이동. 그럼 원 쿠션 지점이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단 회전 2팁의 당점으로 수구를 진행시켜 주세요. 지금 1적구를 앞돌리기로 치기에는 약간 애매한 배치입니다. 왜냐면 키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튼 이 2분의 1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껴치기 형태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4번 라인에서 비율 이동을 해주시는데 1적구의 중심까지가 아닌 1적구 바깥면 3cm 지점까지 비율 이동을 해주세요. 저기죠, 저기. 그리고 1적구를 먼저 맞추실 때는 가급적이면 두꺼운 두께는 다른 공략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칠 때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두꺼운 두께로 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옆돌리기를 하시는 게 확률이 더 높겠죠. 이렇게 옆돌리기가 안 나올 때 3번 라인에서 1적구 바꾸면 3cm까지 비율 이동. 2번 라인
자, 이런 배치에서는요, 여기서는 2분의 1 시스템을 이용한 빗겨치기보단 옆돌리기가 득점 확률이 더 높겠죠. 당구는 확률 싸움이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7공이 없을 때만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